요시아 왕이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바른 신앙 생활을 찾기 위해서 개혁을 지향한 지역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. 어느 지역들이며 이런 지역들의 개혁은 예수님이 오시는 대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것은 홍 교수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. 예, 그 사실은 그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지 않습니까? 예. 그럼 전통적으로 예전에 남유다 왕국의 영토만 다스리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산 요시아는 그가 관할하는 영토가 넓어졌습니다. 이 국경설이라는 게 예전에 그랬습니다. 힘이 있으면 넓어지는 거고 힘이 없으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겠죠.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그 이제 새로운 영토를 지도에서 이렇게 그리면서 설명합니다. 우선 이제 그가 제일 먼저 유다를 깨끗게 했다 그랬습니다. 이것은 이제 그 좁게 보면 유다 지파의 땅이지만 남유다 왕국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당연히 예루살렘을 이제 그 종교 개혁을 했겠죠. 그 다음 영역이 더 아주 특별합니다. 므낫세 지파의 땅을 이제 깨끗했다는 건 통치가 므낫세 지파까지 됐다는 거거든요. 이 므낫세 지파는 벌써 북쪽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리고 지금 그 시리아 일부 지역까지 포함합니다. 요르단 북부와. 그 다음 이제 당연히 또 에브라임 지파, 아시는 대로 에브라임 지파 지역이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역 아닙니까? 그 다음에 또 아주 재미있는 것은 역사상 존재 가치가 없던 시므온 지파가 거의 유명무실해지지 않았습니까? 예, 그런데 그렇죠. 시므온 지파, 그러니까 남쪽이죠. 그러니까 네게브 사막 부근이죠. 부엘세바 부근. 그 지역까지 장악했다 그랬는데 더 특별한 건 납달리까지 했다 그랬습니다. 납달리가 아시는 대로 그 갈릴리 지역 아닙니까? 그렇죠. 특별히 거기는 정말 북쪽의 영향권에 있는데 그의 영토가 그만큼 넓어졌고 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 황폐한 지역까지.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파괴되고 어수선한 그 지역까지 그의 영토가 넓어졌던 겁니다. 그러니까 그가 종교개혁을 실시했다는 것 자체가 그의 영토가 넓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요시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때문에 더 지경이 넓혀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직 복음, 오직 믿음, CTS.